성공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게 될 때, 실제로 실패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걸꼭 기억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나왔던 저의 책, 더 마인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한 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눈치채고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가면서 제 잠재의식 안에 설치되어 있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던 그 시절에 정말 큰 영향을 받은 저자입니다. 바로 나폴레옹 힐인데요. 오늘은 나폴레옹 힐,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우리가 흔히 정신 개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번들처럼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걸 하려면 또 이걸 해내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정말 자세하면서도 확 와닿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하기로 마음먹은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이 있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고? 모든 성취와 성공은 명확한 목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100명 중 98명은 난관에 부딪혀 좌절하게 된다. 사실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시작조차 어렵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생각하면 확 와닿을 것이다. 제철소 노동자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품질의 철강을 생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원, 바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열망에 가까웠다. 그렇다. 자신만의 열망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성공에 닿을 수 있다. 명확한 목표는 자립심, 자기 주도성, 상상력과 열정,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언급한 것들이 바로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의사결정이 빠르다. 모든 정보를 취합하자마자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늦고 자주 바꾸기까지 한다. 엄청나게 긴 고민의 시간 끝에 결정은 타인에게 미룬다. 또 결정한다 해도 추진력이 부족해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못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결정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결정을 미루고 있진 않은가? 인생은 결국 둘중 하나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이든 내리는 것이다. 그게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물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결국 타율은 점점 올라갈 것이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한 청년이 살았다. 그는 평소에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은 무슨 일인지 자신이 평소 착실하게 모았던 전 재산을 은행에서 인출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뉴욕 모터쇼. 그는 그 자리에서 새 차를 산뒤 집으로 몰고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고에서 차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모든 부품을 자세히 살펴본 뒤 그는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 청년이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자 사람들은 미친 게 분명하다고 손가락질했다. 그 청년은 바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당시 자동차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던 크라이슬러의 창립자 월터 크라이슬러였다. 그렇다. 명확한 목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성공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게 될때 실제로 실패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걸꼭 기억하길 바란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까지 마음을 다하면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내가 언제든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결국 나뿐이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나의 마음뿐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이해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마음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그동안 애써 쌓아온 성과들 그리고 목표를 향한 동력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모두가 말한다. 이전보다 성공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보다 정확히는 부정적인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년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했다.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도 많다. 그게 당신이면 안 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공할 기회가 없다며 하소연하는 것은 그저 변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한때 몰락의 위기를 겪었던 IBM을 떠올려보자. IBM은 수년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의 장비를 생산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았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IBM은 꼭 필요한 존재이자 파트너였다. 이후 IBM은 점차 고성능 대형 컴퓨터 생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기존 고객들의 수요가 개인용 소형 컴퓨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뻔했다. 수익은 곤두박질치고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IBM은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사태를 겪고 나서야 근본적인 쇄신을 고민하게 된다. 천하의 IBM이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 새로운 것을 향한 욕구, 또 이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IBM 직원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굳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줬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고객이 늘 변함없이 찾아줄 거란 그 믿음 역시 너무도 확고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기업들은 달랐다. IBM과 엇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춘 수십 개의 중소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집중했고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이익을 냈다. 이건 기업에만 한정된 케이스가 아니다.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다. 기회가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설령 실제로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언컨대 기회는 아직 너무도 많다.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느냐 오롯이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고자 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 원하는 것, 원하는 그 일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앤드류 카네기는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시를 내렸다. 그 직원은 카네기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들 거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만큼 자세히 조사하신 건 아니실 테니까요. 카네기는 그 직원이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다고 여겼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말투에서 왠지 모를 진정성이 느껴졌고 어딘가 설득력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카네기는 지시를 철회했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고 신입 직원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 직원은 바로 훗날 카네기의 신복으로 불리게 된 찰스 슈왑이었다. 슈왑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줬다. 만약 목표에 진정성이 없으면 말의 표현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통해 모든 행동을 통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종잡을 수 없고 명쾌하지 않은 말, 쉽게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신뢰감을 느낀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스를 외치는 예스맨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진정성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진정성이 없으면 당신의 목표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또 어떤 태도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냔 말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진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열정이 진정성을 통해 전달이 되면 그 열정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성공 원칙을 정리해서 책을 내달라는 카네기의 의뢰를 받아들인 건 내가 조지타운 법대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당시에 나는 출장 경비를 정산받은 것 외에 카네기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생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목표를 비웃기 시작했다. 텅 빈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어쩌면 나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희망의 불이 꺼질 듯 말 듯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불씨를 살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려 20년간 대기업 창업자, 발명가, 유명한 자선가들을 만났다. 그 모든 역경을 통과했던 시간의 결과가 좋았을까? 당연하다. 더 많이 노력하다 보면 더 많은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시간을 몰두하는 데 써보라. 당신이 몰두했던 모든 시간은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믿을 수 없다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건 사실이니까. 비 내리는 어느 오후, 한 부인이 필라델피아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백화점의 점원들 대부분이 그녀를 무시하는 듯했다. 그런데 한 청년만이 노부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노부인은 단지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은 그런 노부인에게 굳이 구매를 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앉을 의자를 하나 가져다 주었다. 비가 그쳤고 노부인은 젊은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명함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청년이 일하던 매장 점주에게 편지 한 통이 전달됐다. 그 청년을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인가? 출장이라니.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 전체에 비치할 가구와 비품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누구인지 짐작하겠는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그 젊은 직원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던 노부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다.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노부인에게 젊은 점원이 보여줬던 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조금의 관심과 배려였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진정성을 가지고 몰두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 모든 양과 질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하라는 황금률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한다. 언젠가 앤드류 카네기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공은 더 많은 성공을 불러오고 실패는 더 많은 실패를 불러온다. 정말 그렇다. 성공을 위해 진정을 갖고 일하다 보면 실력은 점점 더 향상된다. 성공하는 실력 역시 점점 더 향상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자신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자신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자초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역경과 슬픔, 실패는 나중에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을 싹틔울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을 잘 키워내면 당신에게 닥친 불행이라 여겨지는 일도 거뜬히 뛰어넘는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